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.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가라지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건데요. 자, 이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입니다. 그래서 이 악보에 꾸밈음과 애드립, 오브리가트, 전주, 간주, 그 다음에 엔딩 애드립까지, 그 다음에 칼톤, 비브라토까지 다 악보에 그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악보집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. 이 가라지라는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 강의를 따라서 같이 부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가라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앞에 오브리가토를 만들지 않았고요. 바로 연주곡에 들어가게 됩니다. 12마디 쉬고 1, 2, 3 간다면 누가 너를 못 보낼 줄 알고 오까지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. 가한다면 할 때 이 라샵을 쳐드음에 넣으셔야 됩니다. 라에다가 요거 사이드키 라샵 시 라시 라솔 시 라샵에다가 텅깅을 해주셔야 돼요. 이 물결은 비브라토 와와와와와 씹어주셔야 돼요. 드랍 솔 시도 할 때 그 시에다가 텅깅 해주셔야 돼요. 시 라시라 솔파 라시라 솔파 그 다음에 가라지 시 라시라 솔 시 비브라토 미파솔 솔샵 솔은 여기 솔샵 그걸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. 여기 솔 위에 있는 거 미파솔 솔샵라 솔 라시라 솔파솔 미라솔파 파솔파 미 레샵 도 위에 거 레샵 그 다음에 솔 드랍 시도 하고 라시라 솔 시 미파 솔 솔 샴라 솔 샴 솔 샴라 드랍 해주시고 라시라 솔라 솔 하고 끝에 음에다가 드랍 해주고 파샴 미레샴 미 미파 미레미 요 악보 앞에 보면 이렇게 딱 돼 있고 점점 돼 있어요. 이걸 이제 도돌이표라고 하는데 요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갈 거예요. 뒤에까지 연주해 주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. 괴롭고 두 번째 페이지 시 할 때는 시 잡아놓고 이 사이드 키 가운데 거 시도 시 파솔 파 미 파 파솔 파 미 레샵
파솔파 미 레샵 레샵을 눌러주셔야 되고 미시도도도 이때 사이드키 가운데 거 밴딩 해주시고 외로운 할 때 밴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랄라시 할 때 칼톤 해주셔야 돼요. 랄라시 또 시그시라시 라시라솔파미레 노래할 때 내가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음들은 다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냥 마구잡이로 씹어주시면 돼요. 자 레샵 파미 레샵은 어떻게 레 잡고 여기 도 위에 걸 레샵 눌러주셔야 되네요. 그 다음에 바로 시 라시나솔 시 시미파솔 드랍 도 그 다음에 라솔샴 라레 솔샴 라레 미레 미레 드랍 라시 라솔 파샵 그 다음에 밴딩 시 라샵 뭐였죠? 라 잡고 여기 옆에 사이드 키 텅깅 해주셔야 돼요. 솔샵에다가 텅깅 딱 넣어주셔야 돼요. 마디를 쉬셔야 돼요.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원 미 밴딩 해주시고 원 미 파 솔 시 클 칼톤 해주시고 라 시 도 라 파 그 다음 밴딩 너 괴롭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돼 있고 점점 돼 있어요. 너까지 한 다음에 너 괴롭고가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마디로 가셔야 돼요. 너 첫 번째 괴롭고 거기에 이제 도돌이표예요. 그걸로 다시 가셔야 돼. 괴롭고 나 괴로운 것들 왜 너는 모르니 하고 쭉 가요. 쭉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잡을 줄 알까지 불러준 다음에 1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쵸?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줄 이렇게 돼 있고 2라고 돼 있는 데다가 그 악보로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알코 일로 하나 마지막 엔딩 애드립까지 2번까지 하고 1 미, 파, 솔, 파, 솔, 파, 미, 시, 드랍, 솔, 레, 샵, 미 하고 비브라토 꽉 채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가라지라는 연주곡을 배워봤는데요. 이 가라지를 제가 이렇게 만들면서 참 이 노래 너무 매력있고 너무 좋다. 사실 너무 이렇게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연주곡인데 자, 이 곡을 여러분들도 멋있게 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악보를 이제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집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포함한 20곡의 연주곡이 들어가져 있고요. 악보에 전주 애드립, 간주 애드립, 뭐 엔딩 애드립, 밴딩, 수급, 칼톤, 그 다음에 뭐 드랍 이런 기교들이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대로만 연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악보에 강의, 이 강의가 들어가져 있고요. 이 노래를 제가 직접 모범 연주해 놓은 모범 연주까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좀 이게 구매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 악보 샵 하나로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가라지라는 악보를 구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
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